259페이지 교육제도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53번에 있죠. 53번 교육제도. 교육제도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교육제도가 53번 교육제도를 보면 다섯 개가 있는데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교육제도는 다섯 개 교육제도가 있다. 그 다섯 개를 표를 보고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우리 책은 259페이지부터 있는데 다섯 개 교육 중에서 사전 교육이 있고 사후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업하거나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고 현업에 종사하면서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면 53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 보면 연수 교육 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글의 사고 예방 교육이 두 개는 사후 교육입니다. 사후 교육. 그런데 직무 교육, 중개 실무 교육, 경매 실무 교육 요세 개는 사전 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전 교육이 이제 자격증 따고 나면 개업을 하거나 취직하려면 받는 게 실무 교육이죠. 그 직무 교육은 보조원 되려면 미리 받는 게 직무 교육입니다. 경매 실무 교육, 이거는 아직 안 배웠는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를 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실시권자를 보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교육 실시권자가, 연수 교육은 시 도지사가 실시를 합니다. 원칙. 다만, 대학,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연수교육을. 지금 그래서 대학은 아까 말했지만 서울에 있는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뭐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이런 데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경기도만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두 번. 지금 연수교육제도가 이게 2014년도에 생겨가지고 생긴 지 5년 됐습니다. 이제 2020년 내년에 6년 채또 대대적인 교육이 실시되는데 경기도만 직접 교육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직접 경기도에서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경기도 연수교육 강사인데 강의실에 거의 80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간게 경기도가 거의 2만 명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개업 공개사 숫자가 2만 명. 그러다 보니까 800명씩, 몇백 명씩 큰 강당 얻어놓고 강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짜로, 경기도만 공짜로 해줬어요. 나머지는 다돈 냅니다. 지금 한 8만 원 정도 낼 텐데요. 원래 처음에는 9만 원 받다가 지금 만 원 깎아줬어요. 협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다 8만 원 받아 6시간 교육받고. 6시간은 인터넷으로 듣고 나머지 6시간은 현장에 가서 듣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입니다. 연수교육은 등록관청이 없는데,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받는 실무교육은 역시 시도지사, 연수교육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시험에 법원 행정처장 대신에 주어를 잘 바꾼다고 했죠.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고요.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그 다음에 경매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에 낸다면 다음 중 다섯 개 이게 보기를 이 표에 있는 걸 해놓고 다음 중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 뭡니까? 시도지사가 할수 없는 것은. 예, 그렇죠. 경매 실무 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역시 법원 행정처장에게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대학, 협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입니다.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습니다.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사람만.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될 자, 미리 받아야 되니까 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교육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도 등록할 자, 소속공개사로 취직할 자, 미리 받아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모든 임원 사원이 전부 다 받아야 되고요. 경매실무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인 경우에는 오직 대표자만 받습니다. 경매실무교육은,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은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도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보니까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법률지식, 요것만 밑줄 치시고 나머지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똑같습니다. 연수교육이나 실무교육이나. 그래서 저도 연수교육을 경기도에서 연수교육 강사인데 뭘 주로 하라고 하냐면 이게 개정법령 2년 동안 바뀐 거 중개와 관련해서 전부 다 많이 합니다. 법 바뀐 걸 강의해 줘야 되니까요. 지금 그래서 세법하고 보통 다른 법령 개정된 거하고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세 과목 하더라고. 세 과목 6시간 동안 2시간씩 해가지고 그 주로 개정된 법령 위주로 합니다. 연수교육은.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은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 자, 그 다음에 경매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럼 다섯 개 교육 중에서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게 뭡니까? 직업윤리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게 거래사고 예방교육이죠. 자, 그 다음에 기타 교육시간도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육시간. 근데 이게 저는 뭐 교육 강사를 다 해봐가지고 좀 쉽긴 하던데 교육시간이 없는 거. 그럼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게 뭐냐면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짧은 것부터 하면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 중개보조원이 될 자가 받는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짧은 게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12시간을 하는데요. 6시간은 인터넷으로 사이버 강의를 듣고 나머지 6시간만 현장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교육 최소한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그래서 하루 동안 받으면 돼. 하루는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직무교육 이게 보조원들은 전부 인터넷으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3시간 모두 다. 근데 사장님들이 보조원 될 사람 보고 그냥 인터넷으로 틀어만 놓고 듣지는 마라 이렇게 하던데 들으라고 하는 게 좋겠죠. 인터넷 틀어놓으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듣게 해야 돼요. 보조원들도. 그 사장이 말하는 건 안 듣지만 다른 강사가 말하는 건 또 들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윤리 사기치지 말라 이런 거 윤리를 강의한다고요. 지금 중개업계에 이게 문제가 보조원들이 자격증 없는 분들이 중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자격증 없으니까 모르니까 공부를 안 해봐서 우리는 아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 이런 걸 다 머릿속에 넣고 있기 때문에 시험 보려면 무서워서 못해. 이거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이다. 이게 딱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근데 보조원은 무식하게 하잖아요. 본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원래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무식하다는 거는 뭐 꼭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 벌려면 차라리 중개보조원 해가지고 한 건 하는 게 나아요. 사기치려고만 먹으면 자격증 안 따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돈 버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을 근무하면 늘 자격지심이 있어요. 자격증 없으면 국민들도 무시한다고. 저 자격증도 없는 게 이렇게 하니까 꼭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해야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시험 볼 때까지는 절대 보조원을 취직은 하지 마시라고요. 한번 보조원으로 발 디뎌놓으면 자격증 따기는 어렵습니다. 보조원이 합격할 확률은 3%, 일반인들이 합격할 확률은 37%입니다. 올해 합격률이 30,
6점 몇 퍼센트 나왔잖아요. 37%. 4명, 10명 중에 4명이 합격했다고요. 모든 응시자 다 통틀어서 그렇기 때문에 학원 다니는 분들은 90% 이상 합격합니다. 한 번도 결석 안 했다면. 그 인터넷 듣는 분들도 계속 수업만 들으면 합격하는데 인터넷으로 하면 그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스스로 다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인터넷 듣는 분들은 특히 학원 다닌다 생각하고 무조건 그날 강의는 그날 듣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럼 말은 이렇게 노력하라고 하지만 저도 저 알아서 공부를 제대로 예습 복습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때까지 뭐 대학원까지 저도 박사 강의까지 했지만 쉽지 않아요. 그게 하는 게. 그 여러분들은 꼭 결석은 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러면 교육 시간 그다음에 이제 긴 게 뭐냐면은 실무 교육입니다.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한데 지금 이게 보통 동국대 같은 데는 28시간 하는데요. 28시간 하면은 3일 동안 합니다. 3, 7은 20일, 21시간 하고 나머지 7시간은 인터넷으로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8시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택대학교에서도 저번 주에 하고 이번 주에도 평택대학교 하는데 평택대는 또 30시간 하더라고요. 30시간 하면은 32시간 이내에 하면 되니까 평택대 같은 데는 100명 넘게 오니까 그런데 사람 적게 오면 괜히 강사료만 나가잖아요. 더 많이 하면. 그래서 굳이 많이 하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폐업 후 1년 이내 재등록 시 교육 불필요 실무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교육 여러분들도 합격하고 나면 사실 바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12월 달에만 제가 실무교육 강사를 하거든요. 1월 달부터는 전부 학원 강의가 다 잡혀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월 달부터는 사실 못하는데 보면 저는 좋아요. 12월 달에 많이 오니까 제가 강의할 때가 많으니까. 근데 사실 굳이 12월 달에 합격하자마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취직을 하거나 개업이 확정되어 있으면 받으면 되는데 그 보면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못해가지고 다시 받는 확률이 60%가 넘어요. 확률적으로 보면 두 번 받는 사람이. 그 1년 안에 무조건 개업하려고 맘먹고 망하면 안 되겠죠. 그 교육받았다고 해서 교육비 13만 원인가 내요. 그 실무교육. 이 교육 5개 중에서 공짜로 하는 거는 직무교육, 직무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하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어요. 공짜로 하는 거는. 나머지는 다 돈 받아요. 그러니까 돈 내고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쫓겨가지고 1년 안에 억지로 개업하려고 하지는 마시라고요. 가급적이면 젊은 분들은 1년 이상 취직해보고 개업하면 절대 안 망합니다. 경험을 1년만 제가 가지면 돼요. 1년만. 모든 영업은 1년이 중요해요. 보험 영업, 자동차 세일즈맨 1년만 잘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고액 관리만 해도 자동적으로 계약이 나온다고요. 중개업도 마찬가지예요. 1년이 고비예요. 1년이. 그러니까 그 고비를 남 밑에 취직해서 배우면 그만큼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년만 있으면 볼 거 안 볼 거 일어날 거 안 일어날 거 다 보거든. 1년 안에는 모든 게 그 중개사무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자, 어쨌든 실무교육, 직무교육 모두 그만두고 1년 넘으면 다시 받아야 돼요.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돼요. 저는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도 받았는데요. 그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그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거 설립하려면 자산운용 전문인력 자격증 있는 사람 5명 이상 있어야 되죠. 그건 사전교육을 저도 받았는데 한 번만 받으면 영원히 안 받아도 돼요. 그만뒀다가 다시 취직할 때도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시 받아야 돼. 1년 넘으면. 왜냐하면 법이 해마다 바뀌니까 1년 넘으면 또 법 다 바뀌었기 때문에 또 새로 바뀐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1년 안에. 근데 계속 취직해가지고 있거나 계속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안 받아도 되죠. 10년 지나도 실무교육은. 왜냐하면 계속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법을 바뀐 걸 공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손님들이 자꾸 묻는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이게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날 부동산 정책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발표되기 전에 비보도를 전제로 여러분들이 뭐 보도는 안 할 거니까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게 발표되고 나니까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 세금 때문에. 이게 지금 집이 세 개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걸 많이 묻고 있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팔아라는 이야기죠. 팔면 지금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안 하겠다. 6개월 안에 팔아라는 게 정부 정책이에요. 알아서 하셔야죠. 그건 정부 정책대로 따라서 해서 뭐 성공할 수도 있고 미래를 정확하게 제가 알면은 저도 부자 되고 강의 안 하고 그냥 놀고 있겠죠.
돈 버는 거는 그거는 팔자에 팔자. 제가 볼 때는 인력으로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돈의 욕심을 버리니까 지금은 마음이 편해요. 너무 큰 돈을 벌려고 마음을 안 먹으니까. 근데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은 막 돈 독이 올라가지고 지금 집이 세 채라는데 뭐 서울에 뭐 사당에 있고 어디 있고 막 그 자랑 지금 3억씩 5억씩 올랐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보니까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게 꼭 편하지만은 않더라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요. 그 너무 돈 욕심 내다가. 제 친구도 많이 죽었어요. 돈 벌려고 목숨 걸고 하다가. 그냥 편하게 사시라고요. 물론 돈은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그게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요. 돈이 모든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없으면 불편하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경매 실무 교육입니다.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가장 길죠, 시간이. 이것도 역시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방 교육은 교육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예, 물론 공고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수 교육은 보면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중에서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건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건 연수교육밖에 없다. 나머지는 사전교육은 안 받으면 개업을 못하고 취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다.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그래서 하고 예방교육은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고요. 그런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하고 예방교육 하거든요. 지금 하거든 현실적으로. 하면 교육받으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처벌 규정도 없고 강제도 아니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와요? 안 와요? 현실적으로 다 옵니다. 왜냐하면 행정지도를 합니다. 행정지도를. 등록관청에서 시군구에서 그 친목회에다가 공문 보내면서 아니면 또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다고 이번에 그래서 하고 예방교육 합니다. 다 참석해서 자필 사인하고 자료 받아가세요. 만약 자필 사인이 안 돼 있으면 우선적으로 단속하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린다고요. 그러면 뭐 재진금은 많으니까 전부 다 받으러 갈 수밖에 없죠. 사인은 다 하러 가요. 이건 탈탈 털면 안 잡혀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중개업 하는 분 중에. 그래서 요즘은 뭐 장관 같은 것도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막 탈탈 털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하나는 걸려들지. 이때까지 살면서 지은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보면 죄 많이 지었더라고요. 몰랐는데 장관 또 임용할까 봐 제가 좀 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엄청나게 제지한 게 많더라고요. 그 저보고 장관 하라고 하면 저는 안 하려고요. 사양하려고. 예, 그래서 예, 예방교육하고 연수교육만 알려줘요. 교육한다고. 나머지는 사전교육은 안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개업하려면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돼요. 연수교육만 처벌 규정이 있어요. 예방교육은 처벌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행정지도를 하니까 다 교육은 받고 있다. 10일 그 다음에 2개월 이런 거 우리 프린트에 10일 2개월도 또 따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10일 2개월. 자, 10일 2개월이 어디 있냐면 10일하고 2개월이 몇 번에 있어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8번 38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4번 연수교육 통지라고 돼 있죠? 밑줄 지나세요. 38번에 그 다음에 40번에 10일이 있는데 10일 10일은 거기에 몇 번에 있습니까? 10번에 있죠. 10번 10번 밑줄 지나시고요. 자, 10일이 11번까지 11개가 있는데 1월 달에 두 개 더 추가했다고 1월 달에 내드릴 프린트에는 왜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거에 10일이라는 게 두 개가 신설됐습니다. 1월 달에 이제 내드릴 때 추가해서 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제도를 봤습니다. 교육제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교육제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육제도 중에서 시도의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 뭐라고 했어요? 다섯 개 중에서 시도의사가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하고 예방교육. 공짜로 하는 거는 돈 안 받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하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다. 지금 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그래서 하고 예방교육밖에 없다.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거는 연수교육밖에 없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 그래서 하고 예방교육밖에 없다.
교육 시간이 가장 긴 게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중개 실무 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 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직무 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지금 봐도 암기는 안 될 겁니다.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는 다 기억날 거예요. 자, 그래서 26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263페이지까지 263페이지 그 표에 있죠. 교육제도 비교. 그 다음에 264페이지입니다. 업무 위탁 및 보칙입니다. 업무 위탁. 264페이지 양가로 1번 실무교육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 원래 조금 전에 교육제도 실무교육 누가 한다고 했어요? 시도지사가 실시를 하는데 시도지사가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어디다가 위탁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어디다 위탁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64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이 세 군데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대 한국방송통신대 지금 열린 사이버대학에도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사이버대학이 열린 사이버대학이죠. 지금 사이버대학이 우리나라에 23개 정도 있어요. 제가 국제사이버대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사이버대 가실 분 있으면 합격하고 나서 소개해 주세요. 30% 최소 장학금 졸업할 때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시험업무 위탁입니다. 시험업무 위탁은 맨 밑에 보니까 시험업무 위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이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다. 위탁 업무를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위탁 업무는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265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자,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이 포상금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 한국은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렇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집 사설이 실렸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무슨 스파이를 조직적으로 양성하는지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파파라치 제도. 우리나라에 뭐 한 200여 개 법률 넘게 신고하면 몰래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게 있대요. 만약에 학원 과에 늦게 밤늦게 뭐 10시 넘어서 하면 뭐 그런 게 있대요. 또 쓰레기 몰래 버리는 거 이런 거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대요. 고통받고 옛날에 있었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 완전히 산속에서 만원경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받아가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요즘은 없을걸요. 그 교통법규 위반하는 거 신고하면 부작용이 너무 커가지고 아예 직장 그만두고 그 학원도 생겼어. 이게 교통법규 신고해가지고 한 달에 천만 이상 버는 방법. 막 위반하는데 멀리 가까이 있으면 찍으면 다 보고 잘 안 하잖아요. 멀리서 산에서 산속에서 만원 렌즈로 딱 그 위반하는데만 하루 종일 위반하면 한 건에 만 원씩 하면 엄청나게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몇천만 원씩 번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포상금 제도가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포상금이 부동산 관련해서 포상금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포상금 제도가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 있고요. 이걸 중파라치,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파라치, 그 다음에 주파라치, 주택법에 있어요.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주택법에 주파라치. 예,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법에 불법 전매하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법 시험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 공인중개사법만 지금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포상금 주는 제도가
몰래 이게 국민정서 함양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남을 몰래 신고해서 보상금 돈 뜯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스파이를 조직적으로 양성하는 국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몰래 신고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보상금 주는 게 265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자격자입니다. 무자격자. 공인중개사법상 보상금 공인중개사법에 보상금 주는 게 3개인데 무부양입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신고하면 보상금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자격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투기 조장하는 자 신고해도 보상금 안 주고요.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는 거 신고해도 보상금 주지 않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무부양,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근데 자격증 빌려주는 거 신고하면 보상금 받는데요. 우리나라 10만 5천 명 중에서 약 2, 3만 명 정도는 자격증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이 있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여러분들이 꼭 제가 조사관으로 보내주면 제가 만 명은 적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자격증 게시되어 있잖아요. 등록증 사무실에 보면. 거기에 붙어있는 얼굴 사진하고 실제 근무하는 사람 얼굴하고 대조해보면 일단 1차적으로 알 수 있죠. 그 대조해보고 계약서 확인 설명서 보존하고 있는 거 다 가져오라고 해서 자필 대조하면 되겠죠. 필적 감정하면 양도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잡으려면 적발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적발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년에 자격 취소된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10명은 어떻게 해서 자격 취소되냐면 이제 빌려줬다고 공무원이 조사로 누가 민원이 민원 일단은 손님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의뢰인들이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사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자격증 빌려줬지 이렇게는 대놓고 안 물어요. 어디 가셨냐고 물어요. 근무를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막 욕하고 싸우고 이러면은 고발해버린다고 검찰에. 고발하면은 이제 자격 취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1년에 한 10명 정도 돼요. 그 포상금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뉴스에 이거 포상금 받았다고 나온 게 거의 없잖아요. 지금 자격증 빌려주는 거 신고해서. 어쨌든 세 가지 포상금 주는 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신고로만 해가지고 돈 얼마 버는지. 제가 등록관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50%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 보조하려고 예산 확보하는 게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하나도 없다더라고요. 그럼 돈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신고해도 이러니까 아마 등록관청에서 줄 겁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거기 보면 양가로 2번 포상금이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한 건 신고하면 50만 원 벌어요. 이거 알바하면 되겠네. 여러분들 50만 원 벌려면 신고해가지고 50만 원. 자, 국고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전부 X라고 돼 있죠. 얼마 보조할 수 있냐면 니언에 보니까 100분 50 밑줄 치놓으세요. 50% 보조할 수 있다. 100분 50. 100분 50이나 2분의 1이나 같죠? 2분의 1, 2분의 1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6번. 이게 있는지 없는지 저도 기억은 못하겠어요. 56번 프린터 맨 마지막에 2분의 1에 혹시 이거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있네. 10번. 10번 포상금 국고 보조 비율이 2분의 1이나 100분 50이나 같은 말이라고요. 50% 반 대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절반. 2분의 1이라고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포상금 100분 50 법조문 있는 그대로 나올 거예요. 100분 50이나 2분의 1이나 100분 50 즉 50%까지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근데 국고에서는 아직까지 예산 확보된 건 하나도 없다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조건입니다. 양가로 3번 포상금 지급 조건을 보니까 포상금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발각되기 전인데 시험에 발각된 후에 하면 X입니다.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동그라미 기소유예 결정 동그라미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검찰 개혁해야 된다는 말들은 뭐 나오고 있지만 물론 반대 찬성이 있지만 판사 개혁해야 된다는 말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왜 그렇겠어요?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검사 판사 중에서 누가 힘이 세요? 모든 사건 처벌하고 나오는 검사에 달려있어요. 판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 검사가 일부러 옛날에 보면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여당 의원들은 전부 다 의원직 박탈 안 되고 야당 의원들은 의원직 박탈되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거는 뭐고요? 검사가 여당 의원은 증거자료를 명확하게 제출 안 하고 야당 의원만 확실하게 제출해버리면 판사는 그 증거만 볼 뿐이거든요.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옛날에 그 검사 손에 달려있다. 공소제기라는 건 뭐냐면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이게 기소했다 같은 말이에요. 거의 기소했다, 공소제기했다, 재판에 넘겼다 같은 말이라고요. 검사가 재판하라고 넘긴 것만 판사는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사는 힘이 없어요. 그 남혁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남편이 판사잖아요. 근데 옛날에 뉴스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판사가 기소 청탁했다. 자기 그 나경원 의원 기소 청탁을 해서 빨리 재판에 넘겨라. 넘기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왜 안 넘기면 판사가 아무리 잡아 넣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검사가 기소를 안 해버리면, 공소 제기를 안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기소 독점주의잖아요. 검사만 기소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고 안 넘기고 결정을 한다고요. 그 검사가 재판에 넘겼다. 그러면 검사가 무조건 재판에 넘기냐. 검사들 인사고과에 재판에 넘겨가지고 무죄 선고율이 많이 나오면 나중에 진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검사는 일단 유죄가 거의 확실시 자기 생각에는 확실하다고 생각한 것만 재판에 넘겨요. 기소유예라는 건 뭐냐면 제가 있긴 있는데 재판에 안 넘기고 기소, 재판에 넘기는 거 소송을 일으켰다, 일으킬 기자거든요. 소송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유예했다는 말 자기 선에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제가 있기는 있지만. 이런 것도 죄가 있으니까 포상금 받는다고요? 그럼 포상금 못 받는 게 뭐냐면 불기소, 무혐의 처분,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기소 중지는 범인이 도망가고 없으면 기소를 할 수 없잖아요. 재판에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기소 중지한다. 포상금 못 받아요. 그러면 판사가 무죄 선고하면 포상금 받아요. 시험에 나왔어요. 판사가 무죄 선고하면 보상금 받는다 못 받는다? 판사가 무죄 선고를 했다고요. 보상금 받아요 못 받아요? 무죄 선고. 보상금 받는다. 재판에 넘기면 보상금 받는다 했잖아요. 무죄 선고가 나오든 벌금이 나오든 그 검사가 그래서 파고 있다고 했잖아요. 검사 손에 달려 있다고요. 검사가 공소제기 재판에 넘기기만 하면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보상금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신고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지만 고발은 보상금 지급 신청은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266페이지 보상금 지급은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1월을 글씨체에 진하게 해놨잖아요. 1월 이내에 자 우리 프린터 1월 찾아서 밑줄 치볼까요? 1월이 몇 번에 있습니까? 45번 45번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치놓으세요. 45번에 동그라미 3번 1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월 이내에 이런 걸 왜 30일이 아니고 왜 1월이냐 따지면 답이 안 나와요. 이런 건 그냥 암기해야 돼 숫자는. 왜 2월도 아니고 1월이냐. 예, 법에 1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1월입니다. 1월.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거 자꾸 찾아보고 잊어먹고 찾아보고 잊어먹고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1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입니다. 266페이지 양가로 5번 보상금 지급 방법입니다. 보상금 지급 방법 2인 이상이 오거나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입니다. 2인 이상이
같이 동시에 와서 신고를 하면 이건 각각 5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국가에서는 50만 원 최대 한 건에 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5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 거지 오는 사람마다 10명 오면 다 50만 원씩 주면 500만 원 나가죠. 그래서 균분입니다.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2명 오면 25만 원씩 5명 오면 10만 원씩 준다고요. 근데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5명이 오면서 또는 10명이 오면서 한 명 나는 만 원씩 받고 나머지는 다 한 사람한테 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요. 두 명이 오면서 한 명은 10만 원 받고 나머지 40만 원 한 명 받겠다 이렇게 합의해 오면 그 방법대로 준다고요. 합의 안 해오면 균등하게 나눠서 준다고 똑같이. 그 다음에 여러 건수가 접수된 경우입니다.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어제도 한 건 접수되고 오늘도 접수되고 내일도 접수되고 이러면 최초로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만 줍니다. 최초로 접수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여러 건수가 접수되었을 때는.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 반대로 나왔어. 2인 이상이 오면 두 건 이상이 접수되면 균분해서 준다. X죠. 두 건 이상 여러 건수가 접수됐으면 균분해 주는 게 아니라 최고 먼저 한 사람이.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오면 각각 지급한다. X 이렇게 출제됐어요. 각각이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균분. 266페이지 그 기출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1월달부터 좀 풀어보고요. 기출문제를 봐야 어떻게 출제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감을 느끼려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지 지금 기출문제를 다 맞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 맞춰야 되냐면 계속 고통받다가 10월달에 내년 10월달에 맞춰야지 미리 맞춰봐야 소용없어요. 모의고사 1회 때 수석한 사람은 거의 99% 다 불합격했어요.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벌써 한 5월달, 4월달에 점수가 60점 이상 다 나와버리면 올해도 떡 돌리고 그래서 학원에서 그 1등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1등해서 떡 돌리고 실제 시험이 떨어지고 예, 떡만 돌리세요. 떡은 먹고 싶어요. 떡은 돌리도 좋은데 위험하다고요. 그럼 그 마음을 1회 때 모의고사 본 마음을 시험 볼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다 뭐 전과목 80점 나오면 공부하고 싶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떨어진다고요. 계속 불안불안하고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점수가 안 나오고 그래야 그게 오히려 약이 되는 거예요. 양약은 고구이나 일이 여병이요 충원은 여기이나 일이 여행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즉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고 기에는 거슬리는 말이 행동엔 이롭다 충고하는 말이. 근데 여러분들이 실장으로 근무하면서는 충고하지 마세요. 사장한테 그러다가는 바로 잘리니까. 자 수수료 납부입니다. 267페이지 수수료. 수수료 납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2번에 있습니다. 52번 52번에 수수료 내는 거 19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우리 교과서 지금 268페이지 메뉴에 있는 거 6가지가 바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2번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수수료 내는 거 수수료 내는 게 있는데 1번 응시 수수료가 있고 2번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52번에 이 두 개는 시도 조례 이것만 적어 넣으세요. 시도 조례라는 말 이것만 적어 넣으라고요. 시도 조례. 시도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등록 신청 4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5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6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요건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2번에 다 있죠. 밑줄 만 쳐놓으세요. 근데 7번 자격증 교부 자 합격하면 자격증 처음에 줄 때는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요거 프린트에 X 돼 있는 거는 수수료 안 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시험 응시 원서에 붙이는 사진 반명한판 사진이 아니고 전부 그 여권용 사진이에요. 그 사진이 그대로 그냥 자격증이 붙어서 나와요. 바꾸려고 하니까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데는 못 바꾼다. 재발급 받으라 하더라고. 재발급 받으려면 수술을 해야 돼요. 경기도는 안 바꿔주더라고 사진을요. 재발급 받으라고 그래요. 서울 같은 데는 또 바꿔주더라고요. 지자체별도 조금씩 해석하는 게 달라요. 어쨌든 시험 원서에 붙이는 사진 포샵해도 되냐 묻던데 됩니다. 되기는. 여권용 사진인데 여권 만든 사진 포샵해가지고 해외 나가면 계속 그 본인 맞는지 묻고요. 시험 볼 때도 너무 포샵 심하게 해놓고 실제 얼굴하고 다른 감독관이 와서 진짜 맞아요 하고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그 시험 치는데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죠. 안 가고 계속 진짜 본인 맞아요 묻고 이러면 알아서 하세요. 뭐 어쨌든 포샵을 해도 되기는 됩니다. 그 시험 원서에 붙이는 사진이 자동적으로 그 자격증이 붙어서 나와요. 자격증 컴퓨터로 다 처리하니까 따로 사진 제출 안 한다고 자격증 줄 때. 옛날에는 제가 받을 때는 그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다 풀로 가지고 붙여가지고 줄 서가지고 막 두 시간씩 있다 자격증 받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택배로 받으면 돼요. 착불로 하는 데도 있고 뭐 서울 같은 데는 2,500원인가 받고 그러더라고. 2,300 지자체별로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은 제주도에서 받았는데 4,300원 내서 막 욕하고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많이 쳐봤냐 이러던데 그 제주도까지 그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배달하려면 모르겠어요. 지역별로 그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택배비는. 어쨌든 그 합격하고 나면 택배 신청하면 돼요. 미리 한 3일인가 안에 신청하면 배달해준다고 사내비력공단에 신청하면. 그리고 주소를 서울에 적으면 서울시장 자격증 나온다고 했죠. 그 주소 원서에 적는 주소대로 나와요. 그 주민등록 주소를 실제 사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 지금 최고 많은 게 경기도 자격증이 최고 많이 발급되고 있어요. 경기도가 서울보다 합격 인원이 더 많아요. 경기도 인원이 더 많잖아요. 경기도는 지금 1,100만 명 정도 되고 서울은 지금 한 900만 명 정도 되니까. 자, 그래서 수수료에 대해서 봤습니다. 수수료. 269페이지 업무 위탁하면 위탁했을 때 수수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응시 수수료가 원래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여야 되는데 지금은 시도이사가 위탁을 했잖아요. 산업인력공단에. 그럼 위탁받은 산업인력공단이 위탁한 시도이사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가 1년에 2만 8천 원 냈어요. 최근 들어서 1, 2차 같이 보면. 제가 시험 볼 때는 5천 원 냈어요. 1999년도에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산업인력공단에 하면서. 그 대신에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더라고요. 카톡,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이런 거 신청하면 SNS 그 수신 동의를 하면 시험 보러 오라고 카카오톡도 보내주고요. 합격자 합격했다고도 카카오톡 보내주고 다 해줘요. 또 어떤 분은 뭐 9시인가 9시 땡 되자마자 안 왔다고 그러던데 그게 동시에 한 1분 정도 늦게 갈 수도 있더라고요. 9시 땡 하자마자 안 왔다고 또 항의하고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위탁을 하면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자격증도 시도이사한테 가야 재발급 받는데 시도이사한테 안 가고 그냥 시군구에 가도 돼요. 그러면 수수료가 더 비싸요.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예를 들면 경상북도는 그렇게 멀지 않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강원도 도청 소재지가 어디 있어요? 춘천에 있잖아요. 춘천. 설악산에서 춘천까지 올라가면 차라리 위탁 수수료 내고 그냥 그 속초시장한테 신청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행정형벌 269페이지 형벌은 앞에서 계략적인 거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거 암기하는 거는 1월달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질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277페이지까지. 그래서 다 했고요. 이제 286페이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